네 거래 맘대로 쳐. 아, 오늘 화사하게 앞에 단장이 좋지요? What's today's topic? Yeah, from head to toe.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다음 번째 나! 목에 관한 표현입니다. 목에 관한 표현도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거 많아요. 재미있는 표현도 많으니까 오늘 꼭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The two sides were still not connect. Not connect. 목과 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 이 표현 아이 자동차 경주 때 많이 썼어요. 아이들 자동차 경주 놀이도 많이 하잖아, 그럴 때. Not connect. They are not connect. 하고 써였는데요. 바로 두 쪽 다 막상 막하였어. 이럴 때. 아주 비슷하게 갈 때. Not connect. 입니다. 알아주세요.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으로는 He is such a pain in the neck. 아, pain in the neck. 아, 목에 pain, 고통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목에 가시예요. 우리말에 목에 가시 걸렸을 때 굉장히 성가시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목에 가시야. 성가신 존재야. 귀찮은 존재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such a pain in the neck 하면은 귀찮은 건데 이거 사람뿐만 아니라 it's a pain in the neck. 사물에도 쓰이고 this job is such a pain in the neck. 다 쓰여요. 사람 사물에 다 쓰이는 거니까요. 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pain in the neck. 자, 그 다음에는요. 내게 관한 건 아닌데요. pain in the neck 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수거 rain check이 갑자기 pain rain check neck 윤을 따서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난 표현이에요. Let's take a rain check. Can I have a rain check? Can you take a rain check? 이렇게 다 쓰이는데요. 뭘까요? rain check. 다음으로 미루자. 이번에 말고 연기하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미국 야구 경기에서 비가 올 당시에 다음번 경기를 볼 티켓을 따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레인책인데요. 골에서 유용해서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어서 레인책이에요. 그러면 레인책은 다음에 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미루자. 다음번에 하러 하자. 이렇게 우리 미룰 때 Can we have a rain check? Can we take a rain check? 다 씁니다. 꼭 알아주세요. 같이 pain in the neck. Neck, take a rain check. 같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neck 표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 neck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일자목 증후군, 거북목 자세, 드본공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실제로는요. 일자목 증후군요. 저 있고요. 거북목 자세 있고요. 등굽은 거. 아, 우리 아들도 있고요. 막 이래 뭐 유전적인가요? 아, 근데 요즘 핸드폰이나 컴퓨터 뭐 이런 거 많이 써서 우리 일자목 증후군 나오잖아요. 저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나 궁금했죠? Straight neck syndrome이에요. 일자목이니까 straight neck 신드롬인데요. 우리 거북목도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 거북목은 그러면 뭘까요? Turtleneck syndrome? 아닙니다. 이건 콩글리시라고 해요. Turtleneck syndrome 아니고요. Straight leg syndrome 알아두시고요. 거북목 자세는 우리 자세잖아요. Posture예요. 그래서 forward head posture. Posture는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를 posture라고 하는데요. Forward는 앞으로 쫙 내민 거잖아. Head, 목을 쫙 내민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를 내밀었다고 해서 머리, forward head posture 하면 우리 거북목 자세예요. 그래서 forward head posture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 역시 따라오는 일자목하고 또 등 굽은 것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등 굽은 거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Humpback posture, humpback 또는 hunchback. 우리 hunchback 곱사등이 많이 쓰이는데요. 뭐 The Hunchback of Notre Dame 해서 노트르담의 꼽추도 있잖아요. 그래서 Humpback, Hunchback 다 쓰여요. Humpback은 우리 혹이잖아요. 혹, 낙타 등도 Hump죠. 그래서 Humpback Posture, 굽은 등 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세, 목 자세, 또 등 자세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요즘 한 번씩 스트레칭 운동 굉장히 많이 해줘야죠. 저 헬스 가서 스트레치 꼭 합니다. 안 그러면 목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찍는 것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일이 많아서 처음에 되게 고민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매일 운동해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증세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른 자세를 잡아라. 자세를 바로 잡아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fix your posture. 아까 자세라고 했죠? Posture. Let's fix your posture. Let's improve your posture. 자세를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improve는 잘더 좋게 만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내게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포인트여서 우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Idioms for neck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from head to toe idiom 이어집니다.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유용한 표현 계속 갑니다. See you next time. Bye.